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뚜벅뚜벅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 못 차리게 되면은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벌린 일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을 벌린 겁니다. 의도야 어땠든 간에 일어난 결과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가는 길에 저는 뻔히 보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겠다. 불가능합니다. 이번 거는. 전번에 의사협회 회장을 출마했던 주수호 개원입니다. 남긴 글을 가지고 제가 논평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대협의 의과대학협의회 같네요. 96%에 달하는 의사국가시험 미접수율은 의학교육의 파행의 결과입니다. 한 해 여러분들 졸업생이 배출이 안 되는, 의사가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3,000명이. 의학교육 현장 붕괴는 명백한 정부 책임입니다. 의학교육을 행정처리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의료 정상화를 외치는 의대생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의 미래를 던져서 정부의 악한 정책에 저항하는 후배 제자들에게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선배 스승이 되자는 겁니다. 주소 선생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 세대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세대 좀 생각하자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답은 금세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수술도 아니고 단지 조직 검사를 위해서 대학병원이 네 곳이나 있는 실제 거주지 부산을 떠나서 숙박을 각오하고 서울에 대학병원을 고집하는 사회에서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증가됐다고 지역 의료가 잘도 살아나겠습니까? 제가 수백 번 말했지만 지역 진로권을 벗어나는 환자는 보험급여 제한하는 것만이 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소 선생의 이야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만 뭐 이렇게 하면 당장 차별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지방차별. 그렇게 하면 가장 두려워한 사람 정치인들의 표가 떨어지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느 이런 정치인이 나서가 이걸 설득하려고 하겠어요. 3년 가는 이 현역 입대 참 기네요. 36개월인가 39개월 정도 되니까 공보위가. 공보위 65% 급감. 공보위가 30 여러분들 6개월이면 낮춰야 됩니다. 그거. 그냥 젊은 사람들 그냥 부려먹는 겁니다. 공보위가 왜 36개월 됩니까? 평사병이 지금 뭐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한 18개월인가 뭐 그렇게 되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길면 되는데 3년씩이나 이렇게 군에 묶어두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시골 보건소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공보위의 근무기간을 줄여야 된다는 의료계의 청원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기간이 길면 현역감인 되지 않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난리자는 겁니다. 38개월의 공보위 대신에 당당하게 18개월 현역 복무하겠다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현역은 18개월을 근무하는데 공보위라 해서 어떻게 38개월 근무하도록 명령할 수가 있는 겁니까? 나라가 완전히 지 마음대로인 겁니다. 아니 의과대학 공부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군에서 3년 이상을 썼게 할 그런 요구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38개월이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이거를 보고 저는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까 그냥 다 쥐어 짜가지고 뭡니까? 그냥 약탈하는 겁니다. 약탈. 그 젊은 사람이 인생을 다 약탈해 그냥 뭡니까? 그냥 수탈하는 겁니다. 제 논리가 여러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 평사병이 18개월이면은 아마 공군이 좀 길 겁니다. 그러면은 38개월 조정해가지고 공군 정도를 맞추든지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이냐. 애초부터 합리적인 설득이나 대화는 통하지 않는 사회라는 겁니다. 전공의가 사라져야 전공의의 소중함을 알고 공보위나 군의관이 급감해야 공보위의 군의관을 애타게 찾고 의사가 없어져야 의사의 가치를 깨달은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동감하고 동의하죠. 합리적인 설득이나 대화가 안 되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38개나 부려먹습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니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도 심하게 침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20개월에 조금 더 하는 것까지 내가 이해를 해요. 군의관은 또 39개월을 하는 모양이죠. 야, 정말 참 대단하네. 어떻게 살면서 국가가 이렇게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생각을 참 가질 때가 힘들어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 그건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걸어온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항상 관이 민을 수탈했지 민을 보호하는 그런 역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거든요. 내 자식이 여러분 공보이나 군의관을 가진 않지만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죠. 너무하는 겁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무슨 생각이 깔려 있느냐. 이게 여러분 뭔고 하니까 관존민비 사상이 그대로 이런 드러난 겁니다. 민은 관이 까라면 까야 되는 겁니다. 이번 조치가 이런 어떻게 봅니까? 의료사태 이런 뭐라고 봅니까? 의료계는 대통령께서 까라면 까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예.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아주 특수하거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맨맨히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냥 까라면 까는 거야. 그냥 잔말 말고 입 닥치고 이겁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까라면 까는 거야. 세금 내라면 내는 거지 무슨 잔말이 맞냐 이런 겁니다. 싫으면 18개월 가든지 군으로 저 뭐죠 평사병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누구도 이런 이것이 여러분들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까라면 까니까 국민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 잘 생각해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데 가서 일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의료 사정은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계속 정체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투입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급하니까 뭐 전문의 중심병원, PA 중심병원 별것 다 이름 던지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돈이 다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한국의 이런 국장 해보니까 다 맨날 뭡니까? 이놈이 먹고 저놈이 먹고 이놈이 작전해서 먹고 하니까 다 이런 젊은 사람들은 뭡니까? 다 미장 미국 중시에 이러면 다 돈을 돌리지 않습니까? 너희는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클릭으로 다 이민을 한 겁니다. 자기 돈을.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젊은이들인 거죠.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월이 많이 길고 하니까 본인의 뜻을 기량을 활짝 펼 수 있는 데를 가서 이런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 이 주소 선생 하시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합리적인 설득이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이고 논리고 이야기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뭉개는 거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 뭉개는 것도 봤고 과학, 논리, 증명, 증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까라면 까는 거야 이건 겁니다. 에라 인간들아. 예. 후기 조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 초저금리로 집을 살 돈을 빌려줘도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에 남아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 필수 의료가 살아나지 않듯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리는 게 짐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특혜를 준다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앞이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의과대학 정원 증가에 저항하는 전공의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니 밥그릇 지키니게 하면서 매도한 데 앞장섰던 언론들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가 강행을 비판한 사설과 칼럼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한 사설 칼럼을 쓰기 전에 댓글도 그동안 논조에 대한 진솔한 사죄문부터 일면에 크게 올리라는 겁니다. 언론들이 여러분들 왜 쓰겠습니까? 언론들이 바보 천치입니까? 촉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다수가 여러분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빨리 뭘 하는 거죠? 줄을 바꿔 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정부에게 뭘 뜻하는 겁니까? 좋은 시절이 갔다는 이야기죠. 손절매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언론들은 여러분들 조금 더 상황이 진행이 돼가지고 대중들이 이번 의과대학 정원 증가 정책에 대한 실상을 더 많이 알게 되면 그때는 언론들이 달라들겠죠.
이게 이런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언론들이 언제 그랬난 듯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가 강행을 비판한 사설과 칼럼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윤 정부하고 지금 간격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계속해서 같이 가기는 너무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 왜? 사람들이 깨우치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물어 뜯겠죠. 전국에 남은 흉부외과 전공이 12명, 내년도 신규 전문의는 6명이 배출됩니다. 복지부, 대통령님은 아직 우리에게도 12명의 전공의가 남아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병으로 의료계획을 완수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상황 판단, 착오, 대책 없음, 머리가 돌아가지 않음, 전혀 반성이 없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전공의가 없어진데 전문의 중심 병원을 어떻게 만드냐, 너가 한번 생각해 봐라. 필수과에서도 가장 중핵을 담당하는 심혈관 질환을 이름으로 수술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공의가 107명에서 12명으로 줄었는데 2025년도 이름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실 예정자가 6명이고 그다음에 1명인데 6명하고 1명 가지고 전문의 중심의 여러분들 병원을 어떻게 만드냐. 당신들 말을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말을 나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것 같은데 내 양심이 계속 두근거리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빅파이브 병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가 0명입니다. 지원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현재 사태 해결책을 모르겠냐는 겁니다. 돌아와요 전공의를 부르면은 돌아올 줄 알았죠. 가을턴 가을에 여러분들 예? 수련 특례 조항을 변경시켜 가지고 정부가 큰 마음을 쓰면은 전공의가 돌아올 줄 알았죠. 학사 이름 무슨 운영 방침을 개선해 가지고 하면은 그 이런 빡빡한 의과대학 교육을 월반을 해가 이런 한 학기에 전부를 다 마칠 수 있고 집단 유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는데 편법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대한민국의 관료나 소위 지배 엘리트에 속한 사람들이 합법적 절차라든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얼마나 이렇게 가볍게 여긴는가를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빅파이브 병원을 자동차 이름 기름 채우듯이 가득 가을 턴에 채워가지고 새 출발하면은 다 해결될 줄 알았죠. 생각 좀 하고 살아야 생각 좀. 7월 15일자로 수련 병원들을 압박해가지고 전공의 이름 다 깨끗하게 여러분들 사직 처리하고 20일부터 이름 원서 받아가 31일까지 원서 착 받으면은 전공의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에서도 막 올라와가지고 빅파이브 병원에 꽉꽉 차가지고 예, 마치 아무 일도 없은 것처럼 의료계획 완수했다고 그렇게 이름 자랑하고 싶었겠지. 정신 차리라 인간들아. 너는 진짜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내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참 이 문제를 다루면서 야 수준 봐라 수준. 양심 좀 봐라 양심. 정직하고는 여러분들 완전히 담을 쌓은 인간들이구나. 대부분 법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예, 여러분이 이제 휴가를 특별히 외부로 나가실 수 없는 분들 같으면은 제가 지필한 미국의 가장 남부죠. 예, 텍사스의 서쪽 예, 그리고 이제 멕시코하고 여러분들 인근에 이쪽이 이제 과거에 금광산, 은광산, 세도나 이런 데가 다 여기에 있죠. 이제 굉장히 그 미국의 웨스트, 거친 그런 서부를 표상할 수 있는 그런 주가 텍사스하고 애리조나인데 애리조나는 애리조나다운 굉장히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여행을 하면서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단상들 역사적 그런 그 기록들 그리고 내가 느낀 거 그리고 한국 문제 이런 것을 다 버물려 가지고 쓴 애리조나 답사기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야 어떻게 유튜브를 지금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책을 오랫동안 썼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책을 한 100권 이상 썼습니다. 참 많이 쓴 작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때문에 책을 많이 안 쓰죠.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좀 칙칙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씩씩하게 계획에 따라서 잘 준비해 가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어김없이 4시 50분 무렵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